오늘은 여러분께 호의와 권리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. 한 남성이 다리 다쳐서 임산부석에 앉았는데 훈계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말하게 됩니다. 다리 다쳐서 깁스하고 다니는데 지하철에 서 있다가 한 분이 자리 양보해줬음. 근데 거기가 임산부석이었다. 찜찜하긴 했는데 자리 위 스티커에 노약자들 모양 스티커도 붙어 있어서 노약자랑 비슷하겠거니 해서 앉았는데 어떤 여자가 주춤주춤 다가와서 거긴 임산부 자리이니 앉으면 안 된다고 말하더라. 내가 체육복 긴 바지를 입어서 대충 보면 깁스가 안 보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다리를 다쳤다 말했는데 다리 다쳤으면 노약자석을 가야지 왜 임산부석에 앉냐고 말하더라고. 그래서 나는 노약자석이 다 차 있어서 그렇고 여기 스티커도 붙어 있는데 당장 임산부분이 없으니 앉아도 되지 않을까요? 라고 받아쳤음. 여기서 이 여자는 막 어쩌구저쩌구 임산부석을 비워놔야 한다 웅행거리더니 점점 말투가 거칠어지더라. 지하철에 서있지도 못하면 지하철을 왜 타냐부터 시작해서 장애인이면 장애인석을 가라고 왜 사지멀쩡한 할아버지들에게 양보해달라 안 하냐. 이런 권리가 보장 안 되니 여성인권이 낮은 거다라는 말을 하는데 보다 못한 할머니 한 분이 다리 양보하면서 처자가 그만여 몸 아픈 사람에게 왜 그려? 라고 말하니까 할머니가 뭘 몰라서 그렇다 이런 일부터 하나하나 바꿔나가야 하는 거다라는 말 하더라. 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멍하니 고민하다 내려서 집 왔다.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. 놀라운 건 우리 여성들께서는 임산부석에 남자가 앉아있으면 민원으로 불편함을 말하며 남자가 앉아있어요 을 시전하고 일반인이 이용 가능하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 임산부석 신고했는데 왜 방송 안 하냐 라는 식으로 신고하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죠. 솔직하게 말해서 출산율 0.7의 나라에서 임산부에게 양보해야 하는 건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.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호의의 영역이지 권리가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하죠. 그리고 재밌는 건 우리 여성시대에서 임산부석에 대해서 임산부석에 앉는 사람들 왜 다 여자밖에 없냐. 40, 50대 아줌마 아니면 학생 혹은 구두 신는 젊은 여자밖에 없는 거 어이가 없네. 아 진짜 아줌마들 임산부석 안 비운다. 아줌마들 임산부석 본인 자리인 줄 안다. 솔직히 남자보다 아줌마들이 더 많이 앉아있는다. 50대, 60대 여성이 임산부석 가장 많이 앉고 그 다음이 할배 그 다음이 20대 여성들임. 이라는 식으로 오히려 임산부석을 배려하지 않는 건 여성이라고 말하는 중이죠. 아줌마에게 임산부석 비켜달라 했다가 거절당했다. 나 임산부인데 양보해달라 하니 이어폰 껴버리는데 부끄럽더라. 임산부인데 젊은 여자도 절대 양보 안 해줌. 같은 여자 욕하기 싫지만 임산부의 여자들 제발 앉지 마. 라는 식의 발언들이 보이시나요? 여러분은 이런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임산부는 배려받아야 하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저출산으로 국가 소멸 직전의 나라에서 임산부에게 자리 양보하기 싫어할 남성들은 아마 거의 없겠죠. 하지만 임산부도 아닌데 옆에 와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여성들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? 임산부가 자리 양보해달라 하는데 거절할 깡다구가 있는 건 아줌마밖에 없을 겁니다. 우리 FM들은 남성들에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아주머니들에게 한마디씩 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. 퇴근하는데 임산부 키링 달고 있는 여자 밀치고 임산부석 앉은 거 아줌마야. 아줌마들 임산부석 진짜 거리낌 없이 앉는다. 임산부석에 임산부 서 있는데 아줌마들은 꿈쩍을 하지 않네. 리으리응 아줌마들이 더해 진심 끝까지 모르는 척 하더라. 라는 우리 여성들의 호소를 보면 남성들과 싸울 게 아니라 아줌마와 싸워야 하지 않을까요? 솔직히 일반화하기는 싫은데 임산부석 앉아서 가는 사람 중 80%는 아줌마들이라 느끼니 말입니다.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는데 임산부석은 권리가 아니라 배려이고 호의입니다. 그 점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면 감사하겠네요. 오늘은 싱글벙글 임산부석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는 인간들을 알아봤습니다. 영상 마치도록 하죠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저녁 국밥값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. 오늘의 한 줄 요약. 이런 권리가 보장 안 되니 여성인권이 낮은 거다라는 말은 아줌마에게 하세요.